뭐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수업 뭐 예. 메시지는 제가 그 뭔가 제가 설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줌 설정을 잘못해서 이게 다이렉트 메시지로만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좀 제가 그 설정을 다시 해야 될것 같긴 하네요. 예, 뭐 반갑습니다. 아, 그두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하겠고요. 아,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 과목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과목을 이제 진행할 것인지 그런 뭐 실라부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시큐리티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시스템이죠. 시스템 하드웨어에서 그 시큐리티라는 개념이 왜 들어가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새 또 하드웨어 관련된 그런 시큐리티 취약점, 보안 취약점 우리가 이제 시큐리티 벌러러빌리티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런 보안 취약점이 또 하나가 좀뭐 발견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발표가 되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스펙터라는 멜트다운이 이제 2018년에 발표가 되었고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스펙터 V2라는 그렇게 뭐 그런 이름으로 이제 좀 발표가 되었고요. 사실 저도 이제 자세히는 안 읽어봐서 또 자세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스펙터 V2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거로 봐서는 이제 스펙터의 그 변종이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텔 CPU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가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MD나 뭐 다른 그런 CPU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스펙터는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멜트다운은 약간 이제 버그스러운 그런 보안 취약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스펙터는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CPU에서 동작을 하는 그런 보안 취약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터 V2도 그러니까 트리거가 되는, 어떤 그 스페큘레이션 익스큐션을 사용했는지는 네, 저희 이제 스페큘레이션 익스큐션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스펙터가 이제 동작을 시키는 건데 어떤 것을 이용했을지는 이제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인텔에서만 이제 동작하는 뭐 스페큘레이션 방식을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인텔에서만 지금 문제가 될 거고요. AMD나 인텔이나 뭐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스페큘레이션을 사용했다. 그랬으면은 뭐두 회사의 CPU가 다 영향을 이제 받을 겁니다. 예.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보안, 하드웨어 보안에 대한 그런 이슈가 이제 점점 이제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뭐 그전까지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이런 쪽을 많이 연구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랑 좀 연결된 그런 보안 취약점과 그런 하드웨어 보안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이제 컴퓨터의 역사,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것은 어쨌든 컴퓨터라는 거는 인스트럭션을 받아들여서 그 인스트럭션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머신이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고 하는 컴퓨터의 인스트럭션을 이제 정리해 놓은 그런 뭐 룰북 비슷한 라는 약간 이제 매뉴얼이겠죠. 룰북 혹은 매뉴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거기서는 뭐랄까
이 인스트럭션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게 이제 그 핵심 내용이고요. 왜냐면 이거를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대한 관련된 내용 그 부분은 컴퓨터의 성능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성능을 우리가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뭐 이런 뭐 eight great ideas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 여러 가지 이제 아키텍처적인 그런 기법들이 컴퓨터 프로세서에는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런 기법들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큐리티, 보안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결국에 그 컴퓨터 하드웨어의 최고의 이제 그 가장 그 목표와 목적은 어떻게 하면은 좀더 좋은 컴퓨터 프로세서, 어떻게 하면은 좀더 빠른 컴퓨터 프로세서를 만드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한 거지, 뭐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그 수업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시큐리티 컨셉트라고 이제 뭐 타이틀을 이제 정해봤는데요. 뭐 시큐리티 컨셉트라고 이제 했을 때뭐 오늘은 그왜 이제 그 보안 아키텍처, 그러니까 시큐어 아키텍처가 왜 이제 컴퓨터의 그 시스템에서 왜 필요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큐어 아키텍처 구조, 그 시큐어 아키텍처가, 그러니까 보안 구조라고 이제 보통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시큐어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이제 계층 구조, 하이어라키를 이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내용은 약간 이제 오버롤한 그 전체적인 이제 그런 시큐어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한 분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강의 자료가 이제 블랙보드에 안 올렸는데, 제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이제 말했던 것처럼 강의 자료는, 블랙보드에 올린다고 했나요? 강의 자료는 피아자에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자 그 등록을 하시고 거기 이제 리소스 탭, 그 블랙보드에도 리소스 탭이 있거든요. 그 리소스 탭에 이제 보시면은 강의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그 블랙보드도 올리려고 하는데 가끔 까먹을 수 있어요. 피아자에는 한번 올리고 하는데 블랙보드는 좀 까먹을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는 피아자를 좀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비디오 링크도 피아자에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저 저번에 이제 레코딩한 비디오 링크가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어쨌든 제가 그 지금 온라인 수업이니까는 그래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게 이제 그 피아자에 있는 그 리소스 탭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렉처 슬라이드라든지 여기 다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그 레코딩한 그 렉처 비디오 올라와 있습니다. 뭐줌 수업을 하면은 뭐 자동으로 이제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인코딩 해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고요. 뭐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그 여기 슬라이드에다가 그 약간 이제 필기한 거 제 글씨가 좀 알아보기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필기한 것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피아자 리소스 탭을 좀 수업 시간 전에 확인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시큐리티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왜 시큐어 아키텍처가 필요하느냐, 이 보안 구조를 왜 설명을 해야 되는 그 고려를 해서 보안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왜 하드웨어를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보안이라고 하면은 보안은 거의 이제 소프트웨어의 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가 뭐 잘못 설계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의 그런 취약점이, 설계를 하다가 이제 그 고려를 안한 거죠. 그런 취약점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는 이제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뭐 요새는 다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보안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죠. 사실 네트워크 자체가 그 중간에 이제 뭐 우리가 와이어리스 랜을 쓰든 아니면 뭐 통신을 하든 중간에 그 미디어를 통해서 뭐 와이어리스 랜이면 미디어가 이제 공기가 되겠죠, 에어. 그 미디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샌더로부터 요 리시버까지 전달이 되고, 요 미디어는 사실은 이게 노출이 된 거잖아요, 밖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이제 보안적인 이슈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배우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네트워크에 보면은 지금 보안에 대해 다루는 그런 챕터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보안이라든지 뭐 암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 뭐 우리 지금 뭐랄까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가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중간에 저희 데이터를 모조리 다 탈취를 할수 있죠. 그다음 그냥 암호화를 하지 않고 그냥 뭐 텍스트 이렇게 치는 것처럼 한다 하면 모든 뭐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탈취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냥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말 그대로 그 디지털 데이터, 그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드웨어에서도 그렇다면은 왜 이런 보안 이슈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쨌든 그런 보안 하드웨어가 뭐냐?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큐어 아키텍처라는 거는 그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안적인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 하드웨어 피처를 추가를 하였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큐어 아키텍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시큐어 아키텍처,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는 다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아키텍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그 컴퓨터 시스템을 포커스를 해서 우리가 설명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큐어 아키텍처라는 것도 사실은 컴퓨터에서 동작을 하는 그 어떤 기능, 그 보안을 위한 기능, 그다음에 보안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서포트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픽스, 패치 이런 것들을 다 시큐어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변하면은 또 소프트웨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이제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드웨어만 이렇게 뭐 따로 이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서포트.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이거 말했듯이 하드웨어가 변하면 소프트웨어도 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이제 그런 보안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또 서포트를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시큐어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컴퓨터 구조를
가르칠 때 처음에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이런 레이어예요. 그러니까는 계층 구조죠. 하이어라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쉽게 우리가 레이어를 구별한다고 하면은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가 있는 그런 레이어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뭐 크게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그다음에 유저 어플리케이션, 보통 우리가 앱이라고 말하죠. 그두 개로 이제 나눠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간단하게 컴퓨터 구조에서 이런 레이어를 설명할 때는 하드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큐어 아키텍처, 그러니까 보안 구조를 설명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어쩔 수 없이 컴퓨터가 이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보안 구조도 이런 계층 구조에 따라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 우리가 시큐어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이런 시큐리티 펑션을 제공하기 위한 아키텍처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위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그 서포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그런 보안 아키텍처의 이제 특성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인텔의 SGX, 인클레이브를 지원하는 인텔의 SGX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텔이 하드웨어적으로 다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드웨어 모디피케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서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그 SGX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보안 하드웨어라고, 그러니까 보안 아키텍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다르게 이제 설명 또 이게 다른 어떤 펑션 혹은 다른 프로세서랑 이게 비교 그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시큐 아키텍처라는 부분은 여기 이제 말했듯이 뭔가 이제 암호화, 우리가 보통 이제 크립토그래피라고 이제 부르는 암호화를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 모듈이나 아니면 액셀러레이터라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암호학을 이제 배우게 되면은 이제 크립토 암호학이 이제 크립토그래피잖아요. 그 암호학을 이제 배우게 되면은 뭐 RSA나 아니면 뭐 AES 이런 굉장히 이제 파퓰러한 그런 암호화 방식과 포코아 방식에 대해서 보통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뭐 이제 보시면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암호화 방식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복잡해요. 왜냐면은 복잡해야 복잡하고 막 이렇게 뒤집고 섞고 그래야지 그 암호를 풀기가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그 이런 암호화를 우리가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돌려도 되긴 하지만 뭐 소프트웨어는 느리죠. 성능이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암호화 혹은 복호화를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하드웨어는 암호화 복호화를 위한 하드웨어예요, 그냥. 아니면 가속기. 그거를 더 빨리 수행하기 위한 어떤 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이제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큐리티하고는 우리가 이제 보안이라고 했을 때 시큐리티하고는 시큐리티와 그 크립토그래피 암호 학에서 연구하는 거 크립토그래피는 약간 이제 다른 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뭐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암호칩의 그 포토 그 다이포토 그 암호칩의 그 포토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주 목적이 그 메인 퍼포먼스 주 목적이 그 암호화와 복호화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키랑 어떤 뭐 평문, 뭐 플레인 텍스트 혹은 뭐 사이퍼 텍스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빠르게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암호화를 수행하는 거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시큐어 아키텍처는 이거하고는 이제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암호화 복호화를 위한 그 프로세스를 내가 빠르게 하겠다를 목적으로 설계가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배우는 이제 하드웨어 보안, 그 다음에 뭐 시큐어 아키텍처, 이거는 전체 컴퓨터 시스템에서 보안, 그러니까 시큐리티 보안을 지원해주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설계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적인 서포트, 이걸 우리가 이제 시큐어 아키텍처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시큐어 아키텍처가 이제 좀 필요하게 됐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국에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계층 구조, 그 컴퓨터 시스템의 여러 가지 레이어와 하이어라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요 계층 구조를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계층 구조로 나누죠. 뭐 하드웨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요건데요. 하드웨어랑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랑 이제 소프트웨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건 앱이죠. 앱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층 구조를 이제 나누어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사람은 사실 요 디테일한 하드웨어가 어떻게 설계가 되고 뭐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돌고 아니면 뭐 파워가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이런 거는 사실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에서 밑에 있는 하드웨어에서 뭔가 시그널도 뭐 올라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럽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이 또 오고 그거에 대해서 뭐 처리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사람은 우선은 하드웨어 내부가 어떻게 도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하드웨어가 주는 이 신호들, 이런 걸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하드웨어가 주는 신호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요 인터페이스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 밑에 있는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동작한다 라는 가정 하에서 설계가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뭔가 뭐 간섭을 하거나 아니면 설계하는 사람한테 뭐 내가 뭐 다시 뭐 검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고치게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진 않죠. 결국 각각의 레이어는 그 밑에 있는 레이어는 완벽하게 돈다라는 가정하에서 위에 레이어는 설계가 됩니다. 이건 앱도 마찬가지예요. 이 앱을 설계를 하는 사람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잘 도느냐, 못 도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을 해주는 기능들. 우리가 이런 거를 뭐 그냥 abstractio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 완벽하게 동작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 앱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설계를 합니다. 뭐 이게 돌다가 뭐 크래시가 난다든지, 뭐 갑자기 뭐 컴퓨터 뭐 OS가 이제 뭐 커널 패닉이 난다든지,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뭐 앱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걸 고려해서 설계를 하진 않습니다. 제 말인 핵심은 밑에 레이어에 대해서는 별로, 밑에 레이어는 완벽하게 동작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앱을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설계를 하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안적인 그런 이슈에서도 동일한 그런 뭐 스킨, 동일한 스킨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는 사람은 밑에 있는 OS의 보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OS는 퍼펙트하게 동작한다 라는 가정에서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만약 OS가 퍼펙트하게 동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OS가 보안적으로 이슈가 있다 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 앱을 설계하는 사람도 보안을 신경 써가지고 다 설계를 하죠. 보안이 중요하니까 요새는. 그렇지만은 요 OS의 보안 이슈에 대해서는 요 앱을 설계를 하는 사람은
사실 뭐 어떻게 뭐 건들 수가 없어요. OS가 보안에 취약하면은 앱을 아무리 뭐 이렇게 보안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를 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보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계를 한다고 한들 하드웨어가 취약하게 되면은 보안에 취약하게 되면은 그 하드웨어의 취약점을 위해서 어택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첫 번째는 뭐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설계를 할때 보통 이제 하드웨어는 트러스트, 하드웨어는 어차피 진짜 이게 딱 하드하니까 하드웨어는 보안에서 이제 자유롭다, 그러니까는 뭐 트러스트 할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하는 가정 하에서 이제 설계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그것이 이제 하드웨어 보안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이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보안이 왜 필요한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기본적인 이유로 또 우리가 이제 트러스티드 하드웨어 인바이러먼트 만들기 위해서 그런 보안, 하드웨어 보안 연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의 소프트웨어는 진짜 너무 복잡해요. 예. 네. 사실은 제가 뭐 아까 세 개의 레이어로 이제 설계를 그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그 우리가 돌아가는 앱은 뭐세 레이어가 뭐세 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밑에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요. 하드웨어만 또 본다라고 해도 하드웨어적으로도 또 많은 수많은 레이어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그냥 이제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서는 뭐 지금은 뭐 OS가 아니라 OS 밑에서 돌아가는 하이퍼바이저 그 버추얼 머신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하이퍼바이저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OS 밑에서 돌아가고 있죠. 여러 가지 그런 레이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큐리티를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고요. 하나는 그 소프트웨어 자체도 이제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체도 너무나 복잡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버그가 항상 존재를 한다라는 거를 내포를 하고 있고요. 또 역시나 이제 복잡하다는 것은 여기서 보면 뭐 포텐셜 익스플로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안 취약점이 어디선가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사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보안을 소프트웨어적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지금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너무나 이제 복잡해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서포트가 이제 또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이드 채널 어택이 지금 하드웨어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국어로는 이제 부채널, 뭐 이게 사이드가 이제 부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부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부채널이라고 이제 뭐 번역을 하는데요. 뭐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의도하지 않았던 채널. 그러니까는 의도하지 않았던 채널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라는 거는 인스트럭션이 들어가서 이 머신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리절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리절트가 언제 나오냐? 델타 T라는 것이 고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사용자는 이 리절트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델타 T, 이 델타 T를 이용해서 이 만들어내는 리절트를 엿볼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 리절트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사이드 채널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채널이라는 거는 사실 이 채널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랜 케이블이 있다. 랜 케이블이 채널이죠. 랜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의도한 채널입니다. 의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채널이죠. 근데 사이드 채널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통신을 위한 채널을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채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채널이죠. 그리고 그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사이드 채널의 이제 정의가 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델타 T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델타 T가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사이드 채널이 되는데 델타 T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델타 T를 바꾸면 이제 이게 뭐 느려지든 아니면 빨라지든 간에 델타 T는 항상 성능이 이제 좋도록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델타 T가 의도하지 않았던 채널이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사이드 채널로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예지 그렇지만 뭐 어쨌든 하드웨어가 세퍼레이트 돼 있으면은 뭐 나만 쓰면 되니까 이거는 뭐 보안적인 그런 이슈가 전혀 없죠. 근데 요새는 뭐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 있고요. 뭐 그러니까 그 공용 컴퓨터가 이제 돼 공용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보다 이제 더 심각한 그런 이유 그거는 컴퓨터 그 개인 컴그 컴퓨터 하드웨어 있죠. 그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는 리소스가 굉장히 많은 우리가 보통 이제 드레드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많은 드레드 혹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공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컨트롤 알트 R 눌러가지고 그 윈도우즈에서 떠 있는 프로세스만 뭐 체크를 해도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지금 돌고 있다라는 것을 뭐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고 그 프로세스는 동일한 컴퓨터 하드웨어를 다 쉐어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 컴퓨터 CPU라든지 CPU 안에 있는 뭐 캐시라든지 메모리라든지로 다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다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뭐 어쨌든 그건 뭐 트레디셔널한 그런 그 컴퓨터 모델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수행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뭐 지금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있는 요 하드웨어에서 여러 유저가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동일한 컴퓨팅 리소스 뭐 아까 말했듯이 CPU, 캐시, 그다음에 뭐 메인 메모리, 이븐 스토리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 공유를 하고 하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악의적인 프로세스를 런치를 한다고 하면은 악의적인 프로세스를 심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그 공유되는 그런 하드웨어 자원을 통해서 데이터를 또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읽어낼 때, 뭐, 근데 어차피 그 이미 이제 의도한 그런 채널,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다 이런 거다 사실 세퍼레이션 시키잖아요. 뭐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바보가 아닌 이상, 뭐 남의 데이터, 뭐 리눅스만 보더라도 뭐그 퍼미션이 있어가지고 남이 만들어 놓은 파일은 우리가 뭐 읽을 수도 없고 뭐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퍼미션을 해 놓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막아 놓죠. 그런 퍼미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윈도우즈 자체도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레벨이 있고 뭐 유저 레벨이 있고 다펌 그런 어떤 레벨에 따라서 퍼미션을 다 다르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문제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장치를 넘어설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이드 채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런 사이드 채널은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다 막아놨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네, 사이드 채널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CQ 아키텍처라는 게 이제 하드웨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CQ 아키텍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 요 사이드 채널이 아니라 이분 피지컬 어택도 가능해요. 뭐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제 피지컬리 접근을 하는 그런 어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뭐 스틸링 메모리 모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와서 뭐 하드디스크를 떼서 훔쳐가지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라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경우까지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보안을 그러니까 보안이 이제 유지가 될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뭐 가장 간단하게는 암호화를 시켜서 그런 하드디스크를 탈취를 하더라도 속에 있는 데이터를 못 보게 하는 방법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든 여러 가지 그런 테크닉들이 역시나 그 CQ 아키텍처 안에 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우리 제가 이제 가장 쉽게 하드디스크를 얘기를 했지만은 이분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듀램 있잖아요. 듀램에 있는 데이터도 이렇게 탈취를 해서 읽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듀램 그냥 뽑으면은 데이터 다 날라갈 텐데. 근데 날라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데이터를 또 탈취를 하는 그런 공격 방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피지컬 어택도 역시나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이분, 저말그 이그젬플로 말씀드렸듯이, 이분 듀램조차도 데이터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역시나 하드웨어적인 보안 서포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그런 CQ 아키텍처의 어떤 그 연구 아이템이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 CQ 아키텍처라고 했을 때 Trusted Computing Base, 보통 TCB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TCB라는 것은 뭐 영어 단어를 이제 Trusted Computing Base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 TCB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보안 기능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영역, 그러니까 베이스잖아요, 베이스. 어떠한 보안 레벨까지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는 뭐랄까, 뭐, 펑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베이스, 어떤 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TCB라고 했을 때, 이 TCB라는 것은, 아, 이런 식의 보안은 여기서 다 개런티를 해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CQ 아키텍처라고 했을 때, TCB를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TCB에서 제공하는 이제 보안적인 그런 어떤 개런티가 되는 보안적인 그런 펑션들은 그 위에서 동작하는 어떤 뭐 OS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하이퍼바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얘는 TCB는 그 정의가 된 그런 보안적인 펑션들은 정확히 동작한다. 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또 역시나 이제 설계가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얘가 이제 뚫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보안적인 취약점이 이제 발견돼서 뚫리게 되면은 역시나 위에서 동작하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다 보안적으로 또 뚫리게 되게 됩니다. 예,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TCB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택 서피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가 있는데 어택 서피스라는 거는 그 어택 그러니까는 보안 공격이 발생하는 어떤 환경 아니면 그
보안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어택 서피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역시나 그 하드웨어랑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하드웨어적으로는 뭐그 익스터널 어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널 어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뭐 분류가 할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어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그나 이제 익스플로이트, 그러니까는 보안 취약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서피스가 이제 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말을 하게 된다고 보통 우리가 크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어택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뭐 공간, 서피스를 뭐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제 로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공격이 일어나느냐,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리모틀리, 뭐, 그러니까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제 도는데 그 외부에서 공격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죠. 하드웨어, 로컬 하드웨어에서 공격이 이제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리모트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있으면 요 바깥에서 그 리모트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택 서피스라는 거는 공격이 이루어지는 지점이에요. 공격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컴퓨터 시스템에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있고요. 이런 공격들의 이제 타겟이 되는 거는 얘네들이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TCB, 하드웨어, 그 Trusted Computing Base 얘네는 이제 내가 이런 보안적인 펑션들을 다 개런티 하겠다라고 하는데 걔네들을 뚫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TCP 소프트웨어도 역시나 그렇겠고, 그다음에 Protected Software.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암호 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다 Protected Software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보안이 이제 동작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뭐 이렇게 유출이 돼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사실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암호라든지 아니면은 암호 키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프로세스가 읽어내지 못하도록 설계가 돼야죠. 근데 그거를 이제 뚫으려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공격이 되겠습니다. 뭐잘 알려져 있는 공격 방법은 뭐 AES의 키를 탈출한다든지 이런 공격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를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랑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하드웨어 어택을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이제 소프트웨어 어택을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하드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어택을 뭐 구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예시를 이제 좀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 어택을 한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 캐시라는 거는 하드웨어죠. 그 다음에 이제 캐시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는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맞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가 다루는 거는 뭐 add 이거 어셈블리 코드를 좀 말을 하는 겁니다. add x1, x2, x3. 그러니까 이게 인스트럭션이잖아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는 요 레지스터 파일.
어떻게 우리가 보통 CPU에서 이제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부르는 얘네들을 액세스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oad x1, 0, x2. 요거는 이제 뭔가요? load instruction이죠. 이것처럼 메모리를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메모리라는 거는 사실 뭐죠? 듀램입니다. 캐시라고 부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구조를 들으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캐시라는 용어는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는 캐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캐시에 뭐가 있는지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드웨어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하드웨어의 사이드 채널을 이용해서 공격이 가능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냥 보안적인 공격은 뭐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어택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Untrusted Peripheral.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하드웨어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다른 기계를, 역시나 다른 하드웨어죠? 다른 하드웨어를 연결을 시켜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네트워크에 이제 뭐 PCI 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USB 버스에 여러 가지 어떤 주변 장치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뭔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는 장치를 연결시켜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 어택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어택을 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이그잼플이 많지는 않지만 뭐 메모리 컨트롤러라든지 하드웨어 트로잔 이런 것처럼 악의적인 벤더 예를 들어서 그 뭐랄까 요새 그 중국의 뭐 화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웨이 맞죠? 화웨이가 뭐 백도어 모듈을 그 뭐지 뭐 서버는 아니겠죠? 거기에 이제 뭐 만들어놨다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언트러스티드 하드웨어 벤더가 하드웨어 모듈을 이게 집어넣어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공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공격이 가능하도록. 메모리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이제 그 D램하고 CPU 사이에 그 데이터 이동을 이제 담당을 하는데 그 메모리 컨트롤에 뭔가 악의적인 하드웨어 트로잔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식으로 공격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시큐리티 어택 그걸 이제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패시브 어택이냐 아니면 액티브 어택이냐 이런 것으로 또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패시브 어택 근데 이제 패시브 어택과 액티브 어택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 뭐랄까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뭐 이런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제 어려운 뭐 구별 방법은 아니고요. 그 패시브 어택은 뭐 패시브라는 게 어쨌든 패시브니까 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질 않습니다. 바꾸지 않고 그냥 뭐 공격이라고 하지만은 뭐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를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보면 attacker only observes the operation of a system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업저브를 한다라는 겁니다. 스파이 하는 거죠, 스파이. 스파이가 뭐 데이터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다가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패시브 어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브스드롭퍼라고 여기 이제 돼 있는데 이브스드롭이라는 게 엿보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말 그대로 그냥 엿보는 거, 뭐 데이터를 탈취를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패시브 어택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역시나 패시브 어택은 사이드 채널 어택이죠. 요 캐시 있잖아요. 캐시에서 데이터를 읽어낼 때 캐시 사이드 채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을 한다고 해서 우리 어태커가 캐시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캐시에 저장된 뭐 유저 데이터를 뭐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뭐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데이터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패시브 어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액티브 어택은 뭐말 그대로 데이터를 수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뭐 탈취를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수정을 해서 뭔가 크래시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액티브 어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디파이예요. 모디파이. 예, 모디파이를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액티브 어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이그젬플은 뭐 인크립션 키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DRAM에 대한 어택 중에 이제 로 해머 어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로 해머 어택이라는 거는 DRAM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의 빛이라고 하면 0 아니면 1이잖아요. 이빛 값을 바꾸는 어택입니다. 예. 그래서 뭐 로햄 어택을 통해서 뭐제 D램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제 또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있는데 요 페이지 테이블의 컨텐츠 페이지 테이블의 내용은 D램에 저장이 돼요. 그렇죠? D램에 저장이 되고 요 페이지 테이블의 어떤 그 컨트롤 빗 같은 경우에는 퍼미션 정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리눅스 파일 보면 퍼미션 정보 있잖아요. 그것처럼 페이지 테이블도 퍼미션 정보가 있어요. 뭐 리드냐, 라이트냐, 아니면 어떤 건그뭐 프리빌리지냐 뭐 이런 식으로 퍼미션 정보들이 있는데 어차피 얘다 빛일 거잖아요. 빅데이터. 요 빅데이터를 딱 바꿔버리면은 뭐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접근하는 퍼미션을 얻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 해머 어택이라는 거는 DRAM에 있는 데이터를 변형을 시켜서 어택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액티브 어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그 보안의 위협에 해당되는 어떤 채널 그런 채널을 또 이제 구별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코버트 채널이 있고 사이드 채널이 있어요. 이게 코버트 채널을 한국어로 말하면은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찾아봤더니 은닉이라고 뭐 번역을 하더라고요. 뭐 사이드는 부 채널이죠. 부. 예, 은닉 채널과 뭐 사이드 채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 커버트 채널하고 사이드 채널은 거의 구별을 안 하면서 사용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뭐 커버트 채널이라든지 뭐 사이드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이 의도했던 채널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이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동한다든지 이런 거를 의도를 해놓고 설계를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채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고 하냐면은 코버트 채널은
어태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태커가 일부러 이 채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는 어태커가 뭔가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은닉 채널을, 코버트 채널을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뭐 컴퓨터 시스템에서 발각되지 않게 이 채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 채널에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뭐 샌더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는 리시버를 만들어 놓고, 이 코버트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탈취를 하는 것을 보통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코버트 채널은,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말하면 은닉 채널, 숨겨놓은 채널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말을 보통 하고요. 역시나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했듯이 캐시 타이밍, 그 다음에 파워, 뭐 더모, 그 다음에 일렉트로 마그네틱, 뭐 전자기파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은닉 채널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파워는 뭐냐?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가 CPU가 이제 파워를 소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CPU가 뭐 1을 가지고 연산을 할 때의 파워랑 그 다음에 0을 가지고 연산을 할 때의 그 파워 컨섬션. 이게 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특히나 뭐 우리가 이제 암호 프로그램 돌릴 때 키값을 가지고 이제 돌리잖아요. 키가 0일 때랑 1일 때의 파워 소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요 파워 메저를 통해서 우리가 키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그 샌더와 리시버를 만들어서 그 보안 공격을 하는 채널을 우리가 이제 코버트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이드 채널은 진짜 그 사이드 이펙트의 그 사이드처럼 그냥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는 샌더랑 뭐 리시버라는 개념이 없이 뭐 유저 프로세스 아니면 유저 어플리케이션 뭐 이거의 동작에 따라서 뭐 옆에 있는 뭐 어태커는 그냥 옆에서 보고 있다가 요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탈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데이터가 탈취를 당하는 그런 프로세스 우리가 빅팀이라고 하잖아요. 빅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태커가 이제 되게 되는데 요 사이드 채널은 빅팀이 있고 어태커가 있어요. 요 빅팀은 데이터를 어태커한테 주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지만 이 사이드 채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태커가 빅듬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역시나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캐시 사이드 채널이 되겠죠. 뭐 코버트 채널이나 아니면 사이드 채널이나 구별을 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다 의도된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굳이 구별하다 한다라고 하면은 코버트 채널은 어태커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채널이고요. 사이드 채널은 그냥 빅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활동 때문에 어태커가 그거를 데이터를 볼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는 거죠. 네.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큐리티 컨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시큐리티 컨셉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큐어 구조, 그러니까 시큐어 프로세스 아키텍처가 어떻게 이제 시큐리티 컨셉을 제공을 할수 있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보안,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보안에 대한 펑션, 그러니까 시큐리티 펑션을 제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아 그러면은 못 읽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아뭐 그런 보안 위협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못 읽게 하면 되잖아. 하드웨어도 이런 것들 다 차단하고 만들면 되잖아.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다 가능하진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안전한 프로세서는 만약 우리가 이제
타이밍 채널을 사용한다. 어태커가 타이밍 채널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장 안전한 프로세서는 뭔가요? 가장 안전한 프로세서는 타이밍에 대한 변화가 없는 그런 프로세서가 가장 안전한 프로세서입니다. 가장 안전한 프로세서는 그러니까는 캐시도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있으면 안 되고요. 오로지 인스트럭션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 후에는 리절트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뭐 가장 안전한다고 했지만 그냥 타이밍 사이드 채널이 없는 프로세서야. 타이밍에 변화가 없으면은 타이밍 사이드 채널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프로세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거의 뭐 거의 50년 전에 프로세서나 아마 이런 프로세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프로세서는 퍼포먼스 자체가 나오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의 접근은 불가능하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그런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큐리티 컨셉을 제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제공하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의 이제 시큐리티 펑션들, 시큐리티 컨셉을 제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confidentiality.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문서 보면은 어떤 건 confidential 딱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자 한국어 단어를 까먹어서 네, 그 confidential. 그러니까는 다른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이 읽지 못하게 하는 거를 말을 하죠. 그 confidentiality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테그리티입니다. 역시나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도 뭐 한국어로 역시나 그 번역이 좀 힘든 단어긴 한데 인테그리티를 이제 보통 이제 말하면은 요 보안 개념에서 이제 좀 말한다고 하면은 무결성을 이제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까 보면 그 보안 공격 중에 액티브 어택 있잖아요. 데이터가 변하는 거. 그거를 막는 것이 뭐 아니면은 뭐 변했다라는 것을 디텍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인테그리티를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베일러빌리티. 어베일러빌리티는 우리가 그 어떤 시스템의 리소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어베일러빌리티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시큐리티 컨셉을 제공한다. 그러니까는 뭔가 시큐어한 펑션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컨피덴셜리티, 인테그리티, 어베일러빌리티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컨피덴셜리티는 데이터 이제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테그리티는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 거, 혹은 데이터가 변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디텍션 할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vailability는 그 어떤 리소스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보안 공격도 이네들을 이제 깨기 위해서 보안 공격들이 또 설계가 되는 거죠. 어태커들은 confidentiality를 깨는 거고, 그 다음에 integrity를 깨는 거고, 그 다음에 availability를 깨는 방향으로 어택은 발생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제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이 confidentiality를 깨는 그런 어택이 되겠고요. integrity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low hammer 그런 경우가 이제 integrity 문제가 되겠고, availability는 디도스 어택이 어떤 이그잼플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이런 펑션 이런 어떤 시큐리티 컨셉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이제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목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프로세서를 설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구별해야 될 것은 그 릴라이빌리티라는 것과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사실 릴라이빌리티라는 개념이 그렇게 익숙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뭐 컴퓨터 하드웨어를 할때그 릴라이빌리티에 대해서는 보통 고려를 하지 않고 이건 진짜 그 밑에 아주 밑에 하드웨어에서도 굉장히 이제 로우 레벨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이제 보통 릴라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D램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D램 속에 있는 데이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 이레이즈를 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라이트를 한다든가 그러기 전까지는 D램에 있는 데이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D램에 있는 데이터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희한한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그 우주에서 알파 파티클이라는 것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네, 알파 파티클이라는 아주 조그만 알갱이들이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요 알파 파티클이라는 것하고 D램의 어떤 그 빛셀, 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셀이랑 충돌하게 되면 그 충돌한 에너지가 어떤 그 빗셀의 그 트레스홀드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은 빗셀에 있는 데이터 바뀝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빅플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D램에 있는 데이터들은 변할 수 있어요. 빅플립이 발생을 해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릴라이빌리티 이슈라고 합니다. 근데 릴라이빌리티 이슈는 말 그대로 랜덤한 에러예요. 그 서버 컴퓨터 보면은 우리가 ECC DRAM 사용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 PC 같은 경우에는 릴라이빌리티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ECC DRAM 사용하지 않는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ECC DRAM 사용하죠. 왜냐면은 서버는 하이 릴라이빌리티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어떤 어쨌든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릴라이빌리티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변하게 되는 요 릴라이빌리티는 아주 밑에 레벨, 하드웨어에서도 가장 밑에 레벨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보통 이건 랜덤 에러예요.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랜덤하게 발생하는 거고요. 뭐 스토리지 같은 경우, SSD 같은 경우에도 릴라이빌리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반 사람들은 상관 안 하죠. 실제로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게 다루는 사람들은 SSD 릴라이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의 릴라이빌리티. 하지만 보통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죠. 네, 이런 것들은 다 랜덤한 에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뭐랄까? 보안책, 하드웨어적인 펑션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시큐리티라는 거는 스마트 어태커. 어태커가 일부러 데이터를 코럽션 시키다든지, 데이터를 바꾼다든지, 데이터를 읽어낸다든지, 이런 고의성이 들어가요. 랜덤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도 좀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릴라이빌리티에 대해서도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시큐리티는 약간 이제 다른 식의 어떤 방법을 뭐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 네. 여기 이거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보통 이제 베이스라인 하드웨어는 시큐어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시큐어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시큐리티 레벨을 사실은 제공을 합니다. 이게 이 그림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요. 무슨 프로텍션 링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림인데, 이 프로텍션 링이라는 것은 각각의 그 소프트웨어 레벨에 따른 그 프로텍션 레벨을 좀 정의를 한 그런 그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링을 보면은 여기 보면 링 0가 있고 1 있고 2, 3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각각의 링이 가지고 있는 프리빌리지 레벨, 그러니까는 보안적인 어떤 레벨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프리빌리지 레벨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레이어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사실 우리가 돌리는 이 앱이라는 거는 가장 최상위 레이어에서 이제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 레이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이건 보안적으로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보안적으로도 이 위에 있는 앱은 밑에 있는 그 레이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얘는 다 무조건 시큐어하다라는 가정 속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그 레이어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그 가장 위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OS 위에서 이제 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하이퍼바이저,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이제 컴퓨터 시스템들이 하이퍼바이저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뭐 그냥 노멀 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서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여러 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로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돌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의 이제 레벨을 보통 보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제일 밑에 있는 레벨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레이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서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밑에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그 하이퍼바이저에서 좀더 하이어 레벨의 프리빌리지를 가지는 보안 펑션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보안 링을 보면은 보통 이제 링 0, 이링 0는 우리가 보통 OS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커널이라고 돼 있죠. 커널이 보통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링 0를 우리가 이제 커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 왜냐면 하드웨어를 매니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널 위에서 여러 개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이제 돌고 있는 거고요. 그 위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이 이제 돌아갑니다. 요거는 이제 그 보안적인 그 프로텍션 링 관점에서 보면은 커널이 가장 하이 그 머스트 프리빌리지드, 그러니까는 가장 그 높은 수준의 그 프리빌리지를 가지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이건 뭐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죠. 이거 커널이 하드웨어를 직접 매니지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뭐 역시나 하드웨어를 매니지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중간 단계 링 1과 링 2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링 3 가장 이제 바깥쪽은 우리가 이제 앱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은 이제 리스트 프리빌리지드 그 프리빌리지 레벨이 가장 낮은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복잡해지고 또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더 밑에 있는 레벨의 보안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필요 때문에 링 마이너스 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OS 밑에 있는 그 보안 레벨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게 하이퍼바이저가 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보통 우리가 티피컬하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통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안 프로텍션 링 레벨이 이제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까지 가면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돼서 이게 링 마이너스 원 레벨. 그래서 이게 더 프리빌리지 레벨이 더 높은 그런 상태가 이제 되겠고요.
그 밑에 또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도 이 보안 레벨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윙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윙 마이너스 3 레벨이 또 존재를 지금은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든지 플랫폼적인 그런 보안 레벨을 더 제공을 하기 위해서 좀더더 높은 수준의 그런 프리빌리지를 가지는 어떤 레이어를 CPU 벤더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벤더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링 마이너스 2와 링 마이너스 3더 이제 더 하이어, 그러니까 더뭐 하이어 프리빌리지를 가지는 그런 레벨도 지금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텔 ME, 인텔 매니지먼트 엔진이라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윙 마이너스 3 레벨에서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가 프리빌리지 레벨이 가장 높아요. 여기가 뚫리면은 전체 시스템이 보안적으로 다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텔이 그 사실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런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긴 하지만 한번 뚫리게 되면은 이 가장 밑에 있는 보안 레벨이 뚫리게 되면은 여기를 통해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또 접근이 가능하고 모든 데이터들을 또 읽어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위협이 또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뭐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이런 식으로 더그 하드웨어적으로나 이제 그링 0로 밑에 있는 뭐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레이어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밑에서도 하드웨어적으로도 또 보안적인 이슈에 대해서 또 연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 그러니까 프로세서 아키텍처 시큐리티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데, 뭐 이런 보안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텍션 링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더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링 구조를 지금은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또 하드웨어적으로 좀더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역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스펙터나 이런 것들은 2단계에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막지? 지금 막 그런 거가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안적인 이슈가, 뭐 아니에요. 한 분이 이제 링 마이너스 3까지 소프트웨어 보안 레벨이라고 보안 레벨로 보면, 될까요? 하셨는데, 요거, 그 인텔 ME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드웨어입니다. 매니지먼트 엔지니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 소프트웨어 보안 레벨로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드웨어는 그 인텔의 진짜 그냥 CPU, 아니면 뭐 메모리, 캐시,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안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이 스펙터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연구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역시나 이제 이 과목에서, 그런 사실은 저는 이제 프로세서 구조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이제 그런 구조적 보안 연구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드릴 겁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제 프로텍션 링처럼 이런 식으로 그 레이어적으로 이제 그 보안 구조를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고, ARM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러스트 존이라고 해가지고 노멀 월드랑 시큐어 월드를
각각의 링 레이어에서도 구별하는 그런 방식을 또 쓰고 있습니다. 뭐 암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제 시큐어 월드냐 아니면은 뭐 노멀 월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각각의 그링 0에 시큐어 월드냐 노멀 월드냐 링 1에 뭐 시큐어 월드냐 노멀 월드냐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암의 이제 트러스트 존의 약간 특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프로텍션을 어떻게 이제 제공하느냐.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하드웨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CPU, 메모리, 뭐 캐시 이런 거다 시큐어하다라고 뭐 생각하고 소프트웨어가 돌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레벨에 따라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그 레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시큐어한 에어리어냐 아니면은 non-secure한 에어리어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U 같은 경우에는 CPU가 이 메모리 버스를 통해서 DRAM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네트워크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네트워크의 보안에 취약한 이유는 미디어 때문에 그렇죠. 밖으로 노출이 돼 있는 데이터 채널. CPU나 뭐 메모리 다 시큐어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CPU는 이 메모리 버스를 통해서 DRAM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메모리 버스는 바깥으로 노출이 돼 있는 어떤 미디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CPU가 만약 트러스티드, 얘가 이제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영역이더라고 봤을 때, 이 메모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바깥 CPU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영역은 언트러스티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키라는 게 있다. 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암호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잖아요. 근데 키가 DRAM에 있다. 요 DRAM에 있는 키를 가지고서 뭔가 DRAM과 CPU 사이에 보안 이슈를 해결하자. 이럴 때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DRAM은 Untrusted 에어리어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CPU 자체가 CPU는 Trusted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면, 아,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DRAM은 Untrusted 영역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CPU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원칙에 의해서 하드웨어 설계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뒤에 설명을 드리려면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텍션을 제공할 때는 우리가 이제 트러스티드 영역과 언트러스티드 영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그 우리가 언트러스티드 영역에서 트러스트 영역 쪽으로 뭔가 그런 보안을 제공하는 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방법이 되겠고요. 트러스티드 영역에서 언트러스티드 쪽으로 어떤 보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맞는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그 오늘 설명을 드린 거는 뭔가 보안 아키텍처의 전체적인 그런 컨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보안적인 그러니까 시큐어 아키텍처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또 여러 가지 이제 터미널로지 같은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이제 나올 건데 그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택이라든지 그 위협을 어떻게 이제 또 구별할 수 있느냐, 뭐 채널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오늘 수업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